그래서 뭘 던지신 거지? 아, 종이를 집을 수가 없어. 일단 따라가 보자. 나안갈 거야, 피아. 자연스럽게 맞추는구나. 이게 기억의 조각이야. 이게 아마 그거겠죠. 아직 대화는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피아노로 손이 가신 게 아닐까. 또 거기에 살짝 첼로음 얹어주시는 게, 소리랑 보이는 거랑 서로 안 맞아떨어지니까 좀 소름이 돋아. 이거는 약간 기억에서의 약간 오류인가? 아, 이 이상 볼수 있는 게 없네. 여전히 종이는 못 보네요. 와,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브금으로 깔려. 아, 이런 흐름 나 너무 좋아해. 그릇된 것을 고치는 것이든, 오래전에 포기한 꿈이든, 우린 모두 후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때 특별했던 사람이라든지. 만약 처음부터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장소를 가시겠습니까? 저희 지그문트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을 또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TV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당연하게 좀 뭐랄까 이돈 많으면은 그래도 해볼 할 수는 있는 그런 당연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나 봐요. 저희와 함께라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바꾸는 거긴 하지만요. 슬로건이 더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느껴지네. 뭐그 전권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좀 궁금하다. 이게 좀 나아진 거면 이 전권 어땠을까요? 이건 볼수 없네. 그 절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해를 못하겠어. 어째서? 어째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만들어진 것을 위해 모두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은
후회하는 거 없어?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소중히 할 줄은 알아. 우리가 겪은 것들이잖아. 말해줘. 뭘 바꾸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냥 더 좋게 변했을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 더 좋게. 그럼 지금은 퇴에 연락하면 대체 뭘 요구할 거야? 비야,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적어도 듣기 좋은 소리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명심해. 콜린 씨가 우리의 고객이야. 나머지의 기억은 편린일 뿐이고. 알고 있어. 근데 이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서. 이쪽 못 가네요.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아니라서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보니까 기념물을 못 찾았네요. 그러니까 박사님들도 이거 기억을 다 보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분들도 힘들 것 같아. 진짜로. 이건 익숙해 보이는데. 응? 뭐가 기념물이야? 잠깐만. 뭐가 기념물이지? 손에 들고 있는 거? 준비한다. 이게 뭐지? 책인데. 책인 것 같죠? 됐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다락방에 딱 한 권 남아있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다이어리. 그 책이랬나? 그 빈 종이만 잔뜩 있는 책. 그거 같죠? 근데 여전히 정체가 뭔지는 모르네요. 뭐야? 잠깐만! 너무 뛰지 않았어? 잠깐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버드 스토리 시점의 나이대 아니야? 심지어? 맞네. 아니 이렇게 옛날로 갑자기 붕 뛴다고?
어릴 적의 기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인생을 건너뛰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여기로 온 겸에 바로 마지막 기억에서 신호를 보내자. 아니,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라조. 돼? 그치, 이게 순차적으로 안 밟아왔으니까. 안 먹히네. 우리가 다 건너뛴 건 맞지만 중간 기억도 여전히 불분명한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그냥 여기서 막힌 거야? 모르겠네. 이왕에 온 거 그래도 둘러보는 편이 낫겠지. 뭐 그렇지. 이상현상을 입수했다. 아니, 이건 진짜 이상하네, 상황이? 무언가가 기억의 여행을 방해하고 있다. 뭐가? 오리들, 시끄러운 녀석들. 후에 콜린은 손주를 원했었다. 아니, 이거 여기 쓰... 나 그래서 맨 처음에 미련 이건 줄 알았다고. 그러면 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뭐 결혼을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했다고, 진짜로. 콜린의 소원. 가능한 한 기억의 조작을 최소한으로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거. 가장 최근 기억에 발코니에 있던 콜린의 객체는 이상했다. 뭐 시작부터 좀 이상하긴 했죠? 기억이. 불안정, 안정적이진 않았잖아, 적어도. 아, 이거예요. 빈 페이지로 가득한 책. 히비스커스는 가족들은 이 야생화를 화분에 심어 집에서 키웠다. 콜린은 항공사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일했다. 콜린은 첼로를 연주했다. 하지만 썩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거 보면은 좀 기억 돌아온다, 그죠? 더 자세히, 상세하게 좀 기억이 난다. 어떻게 가, 근데?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 잠겨있다. 에? 아, 요쪽? 아하. 여러분, 이 화분 기억나요? 여기 그 나뭇잎 안쪽에 새가 여기서 지냈었잖아, 둥지 틀고. 야, 이 책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날라온 거잖아, 그치?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짜증난 일이네. 에이, 짜증난다니. 저기... 어? 이 책... 비에 안 젖는데... 방수? 아마... 버그가 한두 개가 아닌가 보지. 방수 책인가? 책 한 장 한 장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책인가? 아닌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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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방도 있어! 메모도 그대로 쌓여 있어! 와! 잠깐만! 워터프루프 북. 와! 잠깐만! 와! 나 너무... 이 방만 봐도, 와, 잠깐만. 빨간 코를 가진 강아지 인형이다. 이거 코기 인형이야? 아, 아니구나, 거꾸로다. 이거 코기 인형이야? 아니, 에바. 이건 루더구요.
진행하려면 다섯 개가 필요함. 아, 여기 이게 기념물인가 봐요. 어? 잠깐, 그러면 가방? 아, 아니야. 어라? 메모도 아니고. 아, 잠깐만. 나에게 있어서 너무. 어머, 잠깐만. 와, 잠깐, 너무.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많은 추억이 있는 그 잠깐 아주 짧은 게임이었지만 나에겐 정말 많은 추억을 가져다 준 공간인데 여기. 응? 곧 돌아올 테니까 콜린. 먹을 건 냉장고에 다 있다. 집 잘 보고 알겠지? 아, 그래.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어. 아, 알겠어요. 또 혼자만 두고 가서 미안해, 콜린. 그래도 오늘만큼은 가기 전에 보고 가자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빚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빚지지 않게. 그렇단다. 어려운 시기지만 금방 지나갈 거야. 언젠가는 언젠간 모두 괜찮아질 거야. 그것만은 약속할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저 어린 콜린이 이해해줬다는 게 뭔가 어른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좀 슬프다. 많이 먹어야 금방 크는 법이란다, 이 장난꾸러기야. 아, 잠깐만, 그것은... 아버지, 그럼요! 요즘 이 성장기인데 많이 먹어야죠, 그럼요! 하하! 하하하! 아, 잠깐, 빵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도... 이건 아마도... 빵이 전부 다 빨리 줄어들던데 우리 아들이 성장기구라. 아, 그럼요, 그럼요, 아버지, 그럼요. 가볼게, 아들. 다녀오세요, 아빠. 아빠, 빵이 너무 맛있어요. 야, 버드 스토리에선 콜린의 말을 못 들었었는데. 그쵸, 빵이 원래 줄어드는 이유는 딴 거긴 하지만. 어? 여기도 있다, 이 인형. 루도그? 외지님 어서 오세요. 그러게, 이게 배웅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네. 이제 빨간 고액고기 루도그가 돌아옵니다. 루도그, 네가 TV에 나왔어. 말 좀 해봐. 내가 알던 루도그 쇼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설명, 루도그를 입수했다. 근데 어렸을 때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 콜린은 빨간 고액고기 루도그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딴 데 가볼 수 있나? 저쪽? 그쵸, 버드 스토리는 진짜 대사가 없더라도 그 분위기를 통해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 어? 잠깐, 저기도 있다. 엄마 아빠 방에도 루도그가 있어. 뭐야, 고개 빼꼼 내밀고 있어. 귀여워. 그치, 엄마 아빠 방 침대에서 한번 뛰어놀아보고 싶지. 어서 루도그, 너도 점프해봐. 귀여워.
빨간 코를 가진 강아지 인형. 아 귀여워. 잔돈이 들어있는 항아리. 아 귀여워. 근데 어렸을 때는 왠지 엄마 아빠 옷장에 있는 옷도 꺼내 입어보고 싶고 왠지 뭐 입으면 나도 어른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방에 있는 저 커다란 침대도 내 거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커다래가지고 저쪽에서 한번 뛰어놀아보고 싶고 그렇지.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지. 나 또 어디 가야 될까? 어 깜짝아. 어 종이 비행기. 아가 괜찮아? 안 죽었어. 아니 죽었냐니. 방금 죽은 거야? 안 죽었어.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죽었냐는 말이 나와. 지금 죽어버리면 우리가 만난 그 의뢰인은 유령이야? 만약에 쌍둥이라면? 투덤은 어게인이냐? 야, 그 농담하기엔 너무 일러. 아니, 사실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이거 투덤은이었구나. 아주 오래 전이지. 투덤은 의뢰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 하지만 예, 아직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 아이 그거는 그거는 말해 뭐하냐. 뭐해 말해서. 그렇지 당연하지. 안 잊혀지지 맞지. 아 어떻게 잊어 그 이야기를. 이제 막 이야기 들을 수 있다. 응? 아, 종이 비행기. 어? 어? 사람이 기념 아니 그러면 물이 아닌데? 기념 인? 뭐야?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여기가 가장 먼 기억이 아닌가요? 그런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가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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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다려봐. 나 방금 생각났는데. 뭐가? 뭐가 생각났을까? 어? 어? 얼마 전에 기억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특 계약 사무소에서. 아,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이야기야.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잖아. 그게 이제 와 또 생각이 나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하길 자기가 이 의뢰에 최고의 요원을 보냈다고. 이거 한참은 지난 이야기야, 니엘. 사실은 원래 우릴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그치? 왜냐면 콜린이 원래 배정되었던 건. 아! 니엘! 이제 눈치챘구나, 너! 너! 그거! 눈치를 챘구나! 난 네가 그걸 언제 눈치채려 했어.
드디어 눈치를 채줬구나. 그래, 그렇다라니까. 그렇단다. 어. 록산느랑 망할 로비잖아. 이도철님 어서 오세요. 맞아 맞아, 제발 신경 끄자 닐. 이거 완전 끄네. 아, 알겠으니까 좀 진정해. 아니, 나 지금 매우 열받았어. 아니, 혼자 착각하고는 뭐. 으아! 에? 어? 뭐야? 에네르기. 방해하지 마. 파동권! 다 합쳤냐? 너 머리 뭐야? 너 이제는 두 저작권자께 동시에 고소를 당할 경지에 이르는 거구나. 이야. 미안해, 에바. 참을 수 없었냐? 내가 얌전해졌다고 착각하게 내버려둘 순 없지. 아니? 그거야말로 너의 착각이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 어떤 분들도 네가 얌전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니야, 아무도 그 생각 안 했어. 어, 돌아왔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어? 에바요? 아니거든, 닐. 이렇게 정리된 거야? 잠깐 저장. 아니, 누구도 너가 얌전해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나 이 이불에 이 패턴과 색깔이 잊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방 들어와서 이 이불 패턴하고 색깔 보는 순간 진짜 어? 버드 스토리가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죠. 이번에는 종이 비행기. 아, 여기 못 움직이고. 그럼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여기도 못 움직이는구나. 얘만 움직이면 딱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얘를 여기로 못 움직여. 그러면 얘네로 움직이면 되겠지? 됐다. 좋네요. 아, 근데 이런 퍼즐 은근 재밌어. 가보죠. 좋아. 어떻게 될지 보자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아기 때 자신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콜린도 그런 타입이었던 거 아닐까? 가보자. 아닌데? 어? 아니야. 어? 퇴직하기 전에 그 파일럿으로 일하시던 때 콜린인데? 이제 나이든 시절로 다시 돌아왔네. 우와.
뭐야? 아틀란타 센터 객터스 135 순항비행 고도 3, 6, 0 객터스 135 아틀란타 센터 알겠다. 고도 설정 3017 즐거운 비행 되기를. 고도 3015 고맙다 객터스 135. 우릴 위해 괜찮은 순풍이 불어주고 있구만. 기장님, 이제 순항 중이니까. 기장님의 마지막 운항에 제가 부기장으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기장으로서 있는 건 처음이지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유, 뭐 그런 걸로. 성공적으로 은퇴를 하신 타입인가 보다. 이제 바통을 넘기게 된다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 하지만 이건 알고 있게나. 다시 미래로 왔어요. 내 부기장으로서는 오직 두 가지 말만 자네에게 들었으면 한다네. 어? 두 가지 말입니까, 기장님? 그래, 그건 예, 기장님. 그리고 착륙기어 내립니다. 이 두 가지야. 계장님, 정말 재치 있으십니다. 내가 뭐라 말했지? 예, 기장님. 물론 장난이야. 단지 내가 처음 부기장으로 탑승했을 때가 생각나서 그랬네. 그게 다야. 이야, 그때 기장은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 혹시 아까 그 말을 콜린씨가 부기장이실 때 이야기를 말을 들은 건가, 그 말을? 예, 기장님. 자네, 내가 아까 장난이라 말하지 않았나? 네, 기장님! 아, 부기장님 센스 있으세요? 예, 기장님. 그래. 저기, 자네가 괜찮다면 내 아내와 아들을 잠깐 안에 들이려고 하네. 이게 내 마지막 운항이니 그들이 다시는 이 경관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예, 기장님. 아무 말 안 하셔. 아일린, 내 가족들을 안으로 들여주겠나? 고맙네. 움직일 수 있어. 아, 이분 아주 재치 있으셔. 옛날엔 비행 규정이 정말 느슨했었나봐. 그치?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니까 오히려 콜린이 부기장님 눈치를 보고 계셔. 가보면 되나?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마지막 기회라고. 회사에서 괜찮대? 이미 허락 받았어. 특별한 날이고 하니까 말이야.
아마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꽤 예전 시점인가 봐요. 이 시기가. 우리 연도로 따지면. 그래서 아직 이 규정들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시기? 그래서 아마 가능했던 거 아닐까. 이미 허락 받았어. 특별한 날이고 하니까 말이야. 허락 받았대요, 엄마. 가자, 가자, 가자. 아유, 보고 싶지. 나도 한번 안에 보고 싶다. 진짜로. 요즘은 안 되죠. 그럼 이 전망도 이제 그리워지시겠네요. 이 큼지막한 새에서 보는 전망. 그럴 거야. 근데 뭐 이걸로 하늘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닐? 그 작은 비행기는 빌릴 생각하지 마. 당신이 그걸로 비행하는 건 못 믿겠어. 닐? 일어나. 그러고 보니 아빠의 마지막 비행인데 회사에서 더 큰 비행기를 조종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1층짜리 대형 비행기 같은 거요. 2층짜리? 아, 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해달라고 한 건 말한다. 항공사에서 첫 운항을 할 때 탔던 비행기야. 비행기가 2층짜리가 있어? 그때는 지금이랑 참 달랐지.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이었지. 나 자꾸 저희 대화는 굉장히 평화롭고 진지하고 감성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나 자꾸 닐에게서 눈이 안 떼져. 너무 불안해. 닐 제발 일어나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서운데. 그러게요. 2층짜리 신기하다. A380이라고 2층짜리 비행기. 아, 그래요? 2층짜리 비행기가 실제로 있군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오, 신기하다 진짜. 그래도 참 그립구만.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A380. 있잖아요, 아빠. 비행하신 수십 년 동안 조종사가 되려고 마음먹으신 계기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아, 내가 얘기를 안 해줬던가. 쉿! 너희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사실은 예쁜 여자애들 꼬시려고 그랬지. 네? 통했어요? 여기서 통했는지를 물어보네. 네? 통했어요? 물론! 아마도... 그건 안 통했단 거 아닐까요? 에이, 설마... 너희 아빠가 했던 행동으로 봐선 나와 만나기 전에 누구랑 데이트를 해봤을 리가 없다야. 엄마가 한방 먹였네요, 아빠. 에이, 비야! 아들 앞에서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마! 잠깐, 콜린 씨, 이거는 소피아 씨가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왕년에 여자들이랑 좀 놀아봤거든! 그, 실제로, 진짜로 그랬다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말 안 할 것 같은... 아, 소피아 씨의 팩폭이 이렇게 콜린 씨의 마음에...
기회장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화 블랙박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콜린씨 콜린씨 기록되고 있대요. 콜린씨 아 부기장님 소피아 시편이었네. 어 알려줘서 고맙네. 내 이두박근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겠구만. 네. 아니 아니야 안 훌륭하거든. 소피아씨 소피아씨 블랙박스에 자꾸 콜린씨 흑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사실인걸. 내가 아까 이륙하력을 내버당긴 거 바로 이 손으로 비행기를 하늘로 올린 거라고. 어? 그렇지 않나 페이튼? 갑자기 왜 로봇이 됐어? 예 기장님. 그래? 그럼 그 얘기를 한번 들려줘야겠네. 뭐냐면 비클병이 있잖아. 안 열렸나요? 아 알겠어. 아 이게 이제 착륙할 때 내 조종성 무서운 규정을 지켜야 하니까. 아이고 두 명 다 이거 자리로 돌아가야겠네. 홀린씨? 방금 피클병 홀린씨? 이제 나가라고. 쉬 나가 나가. 아, 나, 아, 나 페이튼 너무 좋은데? 아, 여러분 페이튼 너무 너무 재밌. 계장님 착륙까지 몇 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나도 알아. 아, 페이튼 씨 너무 좋아. 나가봐야 되나? 아니 니엘 너 일단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안 가. 이 경관이 너무 좋은 걸. 나도 그 경관 보고 싶은데. 왜 전에 로켓도 그렇고 이 경관도 그렇고 안 보여줘? 왜 난 안 보여줘? 너 고소공포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비행기 밖에서만 그렇고. 네가 이 기억을 마무리하고 내가 조금 있다가 합류하는 건 어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경관을 즐기면서 가만히 있겠다는 거지? 장난해?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보는 광경이 아주 훌륭해서 말이야. 그렇다는 건 콜린 씨가 그만큼 이 비행기에서 보이는 하늘을 애정하고 있다는 거겠죠? 왜냐면 애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 경광이, 이 경광도 결국엔 콜린 씨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제 모습이니까. 만약에 콜린 씨가 이 하늘을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 안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했으면 이게 그렇게 이쁘게 비춰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콜린 씨는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 그러니까 나도 그 경관 좀 보고 싶은데 왜 우린 안 보여줘? 실은 이 광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불쌍해. 저 수평선이 만나는 그건 나한테 안 알려줘도 돼? 너무해.
아! 다 왔구나! 즐거운 운행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꼬마야. 좋은 하루. 착륙 고려요! 에? 그래. 좀 거칠었지? 미안하다. 더 괜찮게 착륙할 수 있는데 이게 바람이... 후에 어설픈 착륙을 입수했습니다. 아, 이런 후회도 있구나. 이런 조그만한 미련들을 바꿔달라는 건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나? 아닌데. 나도 나가봐야 되나? 아, 나갈 수 있어. 와! 여긴 나 너무 익숙해. 비행기 내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 이어져 있어서 저 길로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면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같은 첼리스트 동지구나. 자, 내가 가져다 주마. 아우, 첼로 무겁지. 감사합니다, 기장님. 야호! 아저씨는 첼로 잘 연주하세요? 아니.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뮤지션이지. 그래도 참 매력적인 악기야. 어릴 때 연주하는 걸 참 좋아했단다. 설명, 첼로를 입수했다. 다 모았어. 첼로구나. 비행기를 많이 탈 일이 있으면 이제 익숙하고, 타볼 일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나는 이제 워낙에 타볼 일이 많았었다 보니까. 그렇지. 왜 저거 하나 남았니? 방금 분명 하나가 남은 것 같아 보였는데. 아, 길 뚫린 게 아니었구나. 안 오냐? 나 간다. 너 거기 있어. 엄마 갈 거야. 너 거기 있어. 엄마 갈 거야. 저 마치 와, 얘 진짜. 잘 되고? 아니 타이밍 지금 막 아니 부를 땐 안 하더니 응? 아니 잠깐만 뭐? 심지어 저 첼로는 이 첼로도 아니잖아. 같은 물건도 아닌데 넘어왔다고? 그냥 첼로라는 이음의 하나만으로 저 단어 하나로 그냥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첼로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첼로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지? 어떻게 다시 어린 시절로 뛰어넘은 거야? 게다가 이번엔 기념물이 그 책도 아니었어. 이건 얘 기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닐? 뭐? 아니, 이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뭐지? 진짜로?
적어도 이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일을 끝내는 걸 방해하지 않기를 빌자고. 진정해. 어떻게든 가능할 거야. 아니 뭔가 많이 이상해. 그 책도 아닌데 첼로라는 단어 하나로 넘어온 것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상해. 일단 세이브 하고 첼로. 이거 말고 아무 악기나 남아있는 게 있나요, 선생님? 그럴 리가. 이게 너의 악기란다. 익숙해지렴. 아, 마지막에 남은 악기가 첼로였구나. 왜? 첼로 인기 없어? 난 되게 좋아했는데. 첼로 킬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연주하실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너무 멋있잖아. 첼로를 입수했다. 어릴 때 연주하는 걸 좋아했다. 라니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대요. 우와, 너 진짜로 초등학생 수준이구나. 유치하게 구는 건 관두고 해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누가 하는 거야 그 말을, 누가? 여기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인디 프랑스 영화의 세트장에 있는 기분이 들어. 에? 뭐라고? 어떤 게 널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데? 아, 무거워서? 아, 그럴지도. 이거 매번 들고 다녀야 됐으면 확실히 좀 싫긴 하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프랑스 영화의 음악 관련. 뭐지? 아이고, 브금은 완벽하게 아주 그냥 들어맞네요. 네가 다른 학교를 원했다면 줄을 더 빨리 섰어야지. 그럼 원래 콜린은 뭘 연주하고 싶었을까? 아, 근데 브금 진짜 잘 어울린다. 나가봐야 되나? 나갈 수 있네요. 밀지마. 바이올린은 내가 찜. 가지고 다니기 좋거든, 가벼워서. 맞네,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싫었군. 아, 그러네. 이거 들고 다녀야 되면은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는 거 보니까 이거 일일이 들고 다녀야 되나 봐요. 아, 그럼 확실히 싫다. 난 플루트 불 거야. 내 가방에 딱 맞거든. 아이고, 힘들어. 저거는 선생님이 좀 방법을 생각해 주시지. 뭐 첼로는 락커에 넣고 다녀도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지. 여러분, 이 맵! 버드 스토리. 방금 쟤 봤어? 쟤가 첼로를 얻고 있는 거야? 아니면 첼로가 쟤를 얻고 있는 거야? 뒤에서 보면 케이스 혼자 둥둥 떠다닌 줄 알겠는데. 맞네. 근데 진짜 힘들겠다. 아이고, 저거를 이건 좀 보기 껄끄러운데. 에바, 왜 항상 우리 고객은 이런 찌질이들밖에 없는 거야? 에헤이. 네가 여기 있어서겠지, 멍청아.
그거 가우스 자기 법칙에 따르면 꽤나 괜찮은 칭찬인데 그래. 가우스 자기 법칙? 실제로 있는 법칙인 것 같은데. 가우스의 자기 법칙은 닫힌 공면에 대해서 그 공면을 지나는 자기 전력, 자기력선의 수와 공면을 둘러싸인 공간 안의 자기 원천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법. 에? 그냥 읽어봐선 뭔지 모르겠는데. 콘트라베이스면 쓰러지겠는데요. 매자마자 쓰러지겠다. 가우스 자기 법칙. 조금만 나 이거 이 정의만 좀 찾아볼게. 정의만. 이과는 확실해요. 어디 쉽게 정리된 거 딱 정의만 잠깐 읽어보고 가고 싶은데. 닫힌 공면에서 그 공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와 공면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자기 원천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법칙. 모르겠다. 봐보자. 나중에 궁금하면 더 찾아보든가 해야지. 나 얼로 가야 돼. 알아? 나 얼로 가야 돼. 어디가 길이야?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어? 어디야? 어디 있어, 콜린? 콜린! 일단 혼자 있겠네. 버려두자. 잠깐만, 이미 혼자 있잖아.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나빠. 아니, 굳이 그렇게 한 번 더 때릴 필요 있었어? 나쁜 걸론 네가 더 나빠.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길을 모르겠어. 이게 길인가? 여기? 아, 이거 길 아닌데. 학교로 돌아가 볼까요? 전기장을 쉽게 구하는 법칙이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오. 길을 잃었다. 어디 가야 할까? 슬슬 여기가 실제 환경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창작의 자유를 좀 과하게 누려서 기억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 어? 모았어. 이걸 방지하려고 기계에 공용 데이터 안정화 장치가 부착됐잖아? 어, 그렇지. 근데 좀 망가졌을지도? 혹시? 기술 전문가는 너잖아. 그래, 내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 아까 고장 아니래매. 고장 아니래매. 고장 아니라고 했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잖아. 어? 이쪽. 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흙 알갱이를 세고 있는 것 같은데. 에? 들어가 보면 되나요? 아, 들어갈 수 있네요. 있다. 콜린. 콜린?
수학 선생님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콜린! 어, 답은 씁니다! 뭔 줄 알고. 뭔 줄 알고 답이 씨! 아니, 창문 박보다가. 뭔 줄 알고 답이 C래. 답은 C죠. 뭐가? 뭐? 선생님. 선생님도 당황하셨어. 아, 곰이 아니었구나. 다시 물어볼게.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 아, 콜린이 그냥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림이 그냥 완전 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구나. 기억이 안 나니까. 오, 너의 학점이 세다. 어, 아니에요 선생님. 어디에 정신을 판 거니 콜린? 옥도에 나가 서 있어. 반짝여. 저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같아. 아, 내 생각엔 저기에 닿으려면 우리가... 아니야, 나한테 맡겨. 내가 직접 알아볼게. 어? 응. 복도에 나가서 있어. 알아본다고? 의자로 움직여? 아니네. 뭐지? 기다려봐. 어떻게든 저 시계에 닿아볼게. 어? 시계에 닿아보면 되는 거야 일단? 저기에 닿을 방법을 찾아보자. 의자. 보통. 책상? 아닌데. 화분. 아니야? 뭘 원하는 거야? 니엘! 니엘? 뭘 원하는 거니? 책상, 의자, 닿을 방법. 니엘 뭘 하려고? 책상, 안 되고. 의자가 안 밀려요, 이게. 뭐지? 니엘! 복도에 나가 서 있어! 선생님! 응? 좋아! 잘 보라고! 야, 그거 설마 지팡이! 잠깐, 먼저 모델을 비활성화해요! 모빌리아 르부스. 교타토! 어, 윙가디움 아니야? 들어올리는. 세상에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세상에 그죠 정말. 세상에 아 죄송해요 선생님. 갑자기 교탁이 하늘에 떠서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잡지. Wingardium, Wingardium Leviosa. 이거 생각난다. 아 선생님 죄송해요. 얘들아, 너네 방금 봤어? 야! 리셋! 아, 됐다. 쌤. 쌤 너무 불쌍해. 그래, 무엇보다 저걸 들기 전에 반응 상호작용 기능을 껐어야지!
그 다음에 그 마법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 이거 뭔가 론이 헤르미온한테 혼나는 것 같다. No 이러면서 Wingardium Leviosa 이러면서 그 발음 가르쳐주는 데 있거든요. 주문 어떻게 외우는지 그거 생각난다. 오 맞는데 교탁 날아가는 거 못 봤어? 봤어. 사람들 정신도 날려보냈지 멍청아. 아 맞아요 해리포터 1 그 시즌 1 마법사 아이돌 제일 초반 네 죄를 알렸다 세이브를 하겠다 가보자. 이렇게 고생해서 교탁 옮겼는데 가야지. 왜? 좋아해 갔다가 수소 떨어져. 아니 아무것도. 아무래도 네 바보 같은 말을 또 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나봐 내가. 에바도 슬슬 이 기대하고 있게 된 거야? 에바 에너르기 파랑 파동권을 동시에 쓰면 날 얼마나 힘을 소모하는지 알아? 내가 프로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아 닐이 이걸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에 익숙해진 나 자신이 있다. 아 에바도 이제 기대하는 경지에 이르르고 말았구나. 시계. 오이 깜짝아. 잠깐 그러면 이거는 아 얘가 문제구나. 아 이렇게 넣고 안돼 하나 남았어. 됐으니 됐다만. 아, 딱 맞추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